여성 건강에 있어서 중년 여성들의 무려 40%가 넘는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여성 성기능 장애인데 사실 뭐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라든가 조금 정서적인 이유로 이 문을 두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여성의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이거를 질환으로 그동안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이제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무려 한 40% 정도가 중년 여성의 한 40% 정도가 이제 이게 장애를 겪는다고 하고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뭐 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갱년기 이후에 당연히 나타난 증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질환, 여성 성기능 그 장애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뭐 성욕 감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불감증, 뭐 질 건조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40%면 거의 반을 차지를 예, 하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런데 예. 이 중에서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어머님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예. 요실금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해부학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방광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직장을 받치고 있는 그 골반저 근육이 중요한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뇨근의 수축 없이 즉 방광이 소변을 보려면은 방광에 있는 그 배뇨근이라는 것이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수축 없이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복압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새는 이런 증상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한 50% 정도가 겪는다고 하고요. 10 내지 20%는 실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중년 여성뿐만 아니고 젊은 여성 중에서도 이제 요실금 증상이 심심찮게 있어요. 이유는 너무 이게 속이 꽉 끼는 속옷이나 스타킹이나 레깅스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광이 그 압박되는 이런 거, 또 커피 같은 이 카페인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뇨 작용에 의해서 이 방광이나 이 요도 쪽에 자극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이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요실금에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도 이제 뭐 수술적 치료가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치료는 요실금 치료는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케겔 운동, 아까 말씀드린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축하는 이런 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이거하고 비슷하게 미니 슬링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수술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적으로는 그 보통은 이제 이 소변을 나오게 하는 그 입구에 요도 가려크는 우리가 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교감신경을 조금 더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해가지고 보통 TV를 보면서 자궁을 골반을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런 치료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이제 근육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있는 치료가 아무래도 줄기세포 치료가 요실금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케겔 운동을 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실금 하면은 요실금이 하나의 종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요실금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예, 뭐 요실금이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하나하나 보면은 제일 많은 게 7, 80%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그 요의와 상관없이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제일 많고요. 네. 이것은 이제 수술적으로 TOT라고 하는 방법 또는 미니슬링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 20, 30%가 보통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의를 느끼자마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증상이거든요. 이 둘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일과성으로 여러 가지 약물,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라든가 일부 고혈압약, 또는 그 괴양약의 일부, 또 알코올 같은 거, 술 많이 드신다면 이제 소변, 이제 이렇게 실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출산이라든가 수술을 통해가지고 방광벽에 신경이 이제 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약해져서 나타나는 이제 범람성 요실금, 이렇게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여성 질환 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우리 몸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여성의 주요 신체 기관인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 성기능 장애에서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음행의 구조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 피부의 대부분이 이제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그 이제 남성 귀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몸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라고 해서 길게 옆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음순, 소음순을 덮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전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음경 해면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게 따져서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음경 해면체, 전정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실제로 작은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다음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액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 음액의 이제 몸체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남성의 음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음경 해면체라고 하는 정맥이 이렇게 이제 팽배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겉에서 싸고 있는 막이 이제 세 층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달토스 파시아, 벅스 파시아, 투니가, 알부지냐 이런 튼튼한 막으로 싸고 있고요. 이렇게 혈관과 혈관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음액 배부 신경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거든요. 또 누가 뭐라 해도 여성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신경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이름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천추. 이 허리뼈 뒤쪽에 있는 천추 3번에서 나오는 이 회음신경이라고 하는 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회음부 신경이나 음액신경, 또 아래쪽으로 치액신경으로, 아래쪽 치액신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골 서해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다리 뒤쪽에 있는 표층 신경까지도 와서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기관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저런 것이 굉장히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여성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이제 성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은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성기능 장애가 어디에서 오는 거고 어떤 것을 성기능 장애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적 반응이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고요? 예. 보통 그 1966년에 마스텐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여성의 성적 반응을 네 단계로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흥분 단계고, 그다음에 고원부, 그다음에 극치 단계, 해소 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1960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성 과학과 경험적인 치료에서 이것이 이제 많이 수정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헬렌과 켈렌 같은 카플란 같은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욕망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2000년에 바손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저런 단계가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그 바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친밀감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저렇게 단계를 욕구, 흥분, 극치, 해소 이렇게 나눈다면은 각 단계별로 사실은 치료 방법이 다 있어요. 약물 치료입니다. 욕구 단계의 문제.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런 경우는 플리바세린이라든가 브로모크립튼 같은 약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흥분 단계에서는 저렇게 뭐 말초 신경, 아까 얘기한 그 신경을 자극한다든가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E라고 하는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극치 장애, 흔히 말하는 이제 불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는 이제 보통 그 혈관 확장제인 타다라핀 같은 것이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네 단계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고 치료에 효과적인 것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결국은 혈관하고 신경과 호르몬의 이 복합적인 관계에서 이 여성 성기능 장애가 발생된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성기능 장애는 성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그 심혈관계의 위험성, 흔히 말하는 그 심혈관계의 위험성이 40%하고 동반이 돼 있어요. 즉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장이라든가 뇌에 혈관 쪽으로 뭔가 뇌졸중이나 그런 것이 한 40%는 올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또 여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지질학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심혈관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그간에는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 뭐 친밀감 같은 부분을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혈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불감증, 극치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이제 호소하는 것이 저기에 이제 불감증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울증이 있다든가 불안증이 있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특히 약물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네. SSRI라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흡수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이라든가 또는 그 항경련제라든가 정신병 약물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런 이 극치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큐브, CUV라고 하는 거하고 뇌 활성화 두 가지인데 저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저런 극치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C는 아까 말씀드린 음액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요도 개구부.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질 전정부.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CUV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부분이 자극이 되지 않으면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이거든요. 그 신경을 이름하여 그 보통 그 코벨트 플렉서스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말초 신경 다발입니다. 여러 복잡한 신경들이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부분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뇌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통증이 있으면은 저 극치감이 완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뇌에 있는 옥시토신이라고 호르몬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통증을 억제하는 하행 시스템이 있어요. 네. 페리아큐덱탈 그레이마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아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이런 그 활성화 물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뇌 자체 변형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뇌간 또는 그 뇌하 수체 후부 시상하부 후부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엔테레 싱글레이터 자이로센터 인슐라 같은 이런 뇌 각종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극치감을 완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음액 부분 그다음에 전정 부분도 신경학적으로 잘 유도가 돼야 되고 뇌 자체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치료 약물들이 있어요. 그 뭐 카바골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런 약물들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이 말초 신경들이 대부분의 천추의 3번 신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음부신경. 그래서 신경근 자극술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치료도 좀 하게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불규칙하게 수축이 돼 있고 이완이 안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골반적 근육에 대한 압통점 주사치료,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상당히 유효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의 성적 반응의 네 단계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해주는 줄기세포 치료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불감증이라고 하면 이게 이걸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근육이나 혈관에 대한 뭐 치료들 그리고 약물 치료들 또 줄기세포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간 그 여성 질환으로 병원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저희 문자 함께 만나볼게요. 네, 9897번님입니다.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결혼 후 지금까지 극치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치료받기도 애매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30대 중반이면은 젊은 네, 뭐 갱년기도 아니고요.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런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극치감 장애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로모크리톤이라든가 플리반세린이라든가 또는 뭐 프로스타글란딘 E라든가 이런 약물들을 좀 써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골반적 근육에 대한 근육 이완 치료 방법, 그다음에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줄기세포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치료 방법들을 좀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신다면 어떤 과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산부인과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지만은 저 시술 자체는 실제로 신경과 근육을 다루는 거거든요. 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골반 쪽을 시술 척추나 관절은 많이 치료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골반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골반 쪽을 진료를 잘 하시고 있는 분들을 이제 잘 찾아서 진료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산부인과를 좀 두드려 볼 수 있겠고 또 골반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또 병원을 좀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